국밥이 뭐라고 봐요? 20금은 정답이 뭐예요? 일단 1번 보면 연구원들은 그들이 누굽니까? 동물들이죠. 뭐였다? 훈련시킨다. 주어, 동사, 목적어 왔네요. 그래서 땡땡하기 위해서. 여러분, 뭐뭐하기 위해서라고 하면 우리가 뭘 알고 있어요? 투 부동사의 부사적용법 중에서도 목적. 한 장소를 연상시킨 거야. 뭐와? 경험과. 그렇지? 어떤 경험? 음식에 대한 경험 또는 시끄러운 소리와 같은 경험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야? 한 장소만 보면 뭐가 생각나는 거야? 어떠한 경험, 음식에 대한 경험 또는 소리에 대한 경험을. 그렇죠? 또 다른 장소는 또 다른 뭔가 완벽하게 다른 것과 또 생각이 나는 거죠. 그곳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나. 오케이? 틀린 게 아니야. 그리고 여기 보니까 그두 장소는 어떻게 are made, 이루어진다. 뭐더러? 완벽하게, 뭐야, 분명히 다르게 되어진다. 뭐 하기 위해? make란 또 to 부동사와 하면 얘와 입장은 똑같아. 뭐뭐 하기 위해서란 말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뭐 하기 위해서? 이게 뭡니까? 가목적어죠. 그렇죠? 여러분 가목적으면 뭐 나와야 돼요? 목적 보호가 형용사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가목적 나와서 당연히 뭐 나와? 진짜 목적어, 진목적 나오겠죠? 진목적어는 뭐가 가장 많이 써요? to 부정사입니다. 맞나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목적어 있지 나오면 이게 목적어, 가목적어 있든 의미가 없어. 몰라. 어딜 봐야 목적어 보입니까? 이거죠. 이게 진목적어요. 그럼 얘는 왜 나왔어? as possible은. 여러분 알죠? as 원급 as possible. 많이 들어봤지 않아? 뭐야 이거? 원급 비교죠. 뜻은 뭐야? 가능한 한 가능한 한 형용사 한 이런 말이야. 가능한 형용사하단 말이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가능한은 뭐 되는 거야? 가능한은 쉽게 만드는 거야. 뭐? 이틀을. 그 이치 뭐라고? 이틀, 이 이치라는 것을 가능한은 쉽게 만든다는데 그 이치 뭐야? 진주어 이거야. 진주어. 투 부동사. 알겠니? 뭐를? 각 장소를 모아. 그 장소에서 이것 동물에게 발생되는 것과 그 동물에게 발생되는 것이 뭐니? 그 동물이 경험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한테 설명하면 어떻게? 그것에게 발생하는 것.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에게 뭔가 일어난다는 것은 그것이 그곳에서 경험한다는 말이지. 아, 그럼 그 개가 가지고 개나 고양이 거기서 경험하는 거요? 그렇지.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각 장소, 그게 A라는 장소, B라는 장소 있겠지만 각 장소를 각 뭐와 연결시키느냐? 그 동물에게 일어나는 일과 연관시키는 거야. 그 동물에 일어나는 일이 아까 뭐였니? 음식과 관한 일일 수도 있고 시끄러운 소리와 같은 일일 수도 있지. 그렇게 연결시켜주는 그다. 이건 틀린 게 아니죠? 그리고 이 for the animal 왜 나왔어? 우리가 to 부동사 앞에 for 다음에 명사 보면 거의 100% 뭐야? 그렇죠. 얘는 의미상 주어입니다. 여러분, 의미상 주어가 뭐야? to 부동사 안에 있는 행위 주체입니다. 그럼 여기 있는 to 부동사 뭐야? 연상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연상을 시키는, 누가 연관시켜? 동물이. 파블로프 효과 기억합니까? 종소리 땡 울리면서 음식 주잖아. 나중에는 종소리만 울려도 음식 주지 않는데 무슨 일이 발생하니? 침이 줄줄줄해지. 그게 자동 작용 반작용이라는 거잖아. 그래서 그 경험, 아까 말했 종소리 울림이라는 경험의 뭐와 연관시키는 거야? 음식이라는 그 경험과 연관시키지. 그와 똑같은 거야. 강아지나 무슨 동물이든 특정한 장소에 갖다 놨어. 그 장소에서 어떤 특정한 경험을 하겠지? 그치? 그렇게 하는 거야. 그 장소만 가면 그 경험을 하게 된다. 근데 다른 장소 가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만일에 A라는 장소가 가니까 자꾸 음식을 주고 B라는 장소는 음식을 안 줘. 그러면 이 동물은 어디에 가겠니? 왜? 동물은 뭐가 있어요? 그래도 크기가 작긴 하겠지만 뇌가 있는 거야. 그 뇌를 통해서 경험이 쌓이겠죠. 그걸 경험한 거야. 그럼 이튼요. 이때는 대개 이튼 무슨 뜻이냐?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경우는 뭐만 보면 돼? 수만 보면 돼. it 아니면 them을 찾는 거거든. 이해됩니까? 자, 이거 보면 there if there's a shift, shift 뭐죠? 변화입니다. 어디에서의 변화? 장소. 그 동물이 고르는 거야. 어디? 자기네 시간을. 뭐를 위해? 보상을 위해. 뭐 한 거에 대한 보상이죠. 보상에 대한 대해서 그 동물이 보내고 싶어하는 그 장소의 변화가 있을 경우, 그렇죠? 이것은 뭐를 암시하, suggest는 암시하다는 뜻입니다. 뭔가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 동물은 뭘 좋아해? 그 경험을 중요하죠. 그래서 어떻게 이것은 그 경험을 계속 반복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치 뭐니? 경험이죠. 경험. 이것은 암시한다. 이 이치 누구야? 뭔가를 좋아한다는 것은 동물이겠지. 동물이 뭘 좋아해? 그 경험. 어떤 경험? 음식을 먹는 경험. 이런 거. 그리고 계속 그 음식을 먹는 경험을 반복하려고 노력 중이지. 그러면 여기 있지 뭐야? 그것을 반복하니까 그 경험을 반복하니까 수의 일치가 이루어지죠. 틀리잖아요. 그럼 4번은요. Conversely 뜻은 알아? 대조적으로. 앞에 있는 if와 다른 if죠. 만일에 지금 이것이 뭐하야? 그 동물이 avoid해. avoid가 뭐니? 피하다. 피하다. 뭘 피해? 그 장소야. 어떤 장소야? 자극. stimulus가 자극. 자극이 나타내는 장소를 피하는 거야. 여러분, place 다음에 또 어떻게 주어 동사가 이렇게 오지? 바로 관계부사 where가 빠져있는 거야. 관계부사 where가 언제 빠진다고 선생님 얘기했어요? 따라보세요. 그렇죠. 선행사가 완전히 장소를 의미할 때. 여러분, the place 뜻이 뭐야? 그러니까 뭘 뺄 수 있어? 예. 그럼 the time이면 when을 빼도 되는 거야. the reason은요? why 빼. 근데 the way는 무조건 빼죠. 알겠니? 이런 것도 문법이 바탕이 돼야 돼. 자, 근데 동물이 뭘 피하는 거야? 어떤 특정 자극이 발생하는 장소를 피한다라면, 그리고 뭘 시작해? 그 장소 어떤 장소? 그 자극이 그 동물이 경험하지 않는, 그 금마가 그러한 경험을 하지 않는 장소를 선호하기 시작하면 되죠.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이 start는 뭐니? 앞에 있는 avoid와 병렬구죠. 고2 문제라 해도 11월달 문제잖아. 올해는 11월달 먹기 때문에 뭐가 기본이 이것도? 병렬 문제 이런 거야. 이거 뭐야? 어려운 보이지만 내용이 재미없어서 그렇지. 그냥 대명사 문제야. 이거 to 부정사의 부사전인법 문제야. 이거 뭐야? 아까 말했던 뭐야 이거? 몇 형식? 5형식 목적은 목적보호 형용사 문제야. 뜯어보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무것도 아닌데 자꾸 문제를 분석하지 않고 찍으려고만 하니까 그렇지. 그럼 5번이죠. 봐. 예를 들자면 마이스가 뭐야? 쥐지. 어떤 쥐? 암이 있는 쥐는 뭘 보여줘? preference. 이거 앞에 사실 독해를 안 해서 그랬지. preference 뜻이 뭐야? 선호입니다. 선호. 선호를. 그러니까 암에 걸린 쥐는 뭐 어떤 선호를 보여줘? 그 장소에 대한 선호를 나타내. 어떤 장소야? 아까는 여기 왜 빠졌지? 네. 여기 있잖아. 네. 그럼 지 만들지. 저자가 늦다 뺐다는 거야. 근데 그 장소 어떤 장소야? 그들이 몰핀이 뭐야? 마약성 진통제죠. 선생님도 네. 맞아봤거든. 이 급성 이게 요로 결석 때문에 죽을 것 같더라고. 무서워. 너도 경험해봤나? 요로 결석이 임산부 고통보다 높은 거 알아요? 통증의 고통 중에 제일 높은 게 복합 그 통증 증후군이 있어. 발만 쳐도 아픈. 뭐 사고 때문에 신경이 상해가지고 복합 그 진짜 그거는
자살을 많이 해 사람들이 그 부분에 진짜. 그 2등이 내가 알기로는 그 무슨 통증이래요. 3등이 요로결석이야. 4등이 임산부의 그 출산 고통이랍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뭘 받을 수밖에 없었어? 몰핀.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동물이 몰핀을 줬어? 이러면 능동태잖아. 동물이 즉 무슨 동물? 암에 걸린 쥐가 몰핀을 주는 거야? 지금 받은 거야?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고등학교 영리면 쥐가 준 거야? 받은 거야? 그러니까 have been given이 되잖아. 이게 뭐가 어렵니? 예를 들어 선생님 와이프가 이대니? 이게 쥐인지를 알아야 되지. 쥐가 선호해. 어떤 걸 선호해? 쥐가 몰핀을 준 장소를 선호해. 몰핀을 받은 장소를 선호해. 왜? 끊임없는 통증에 시달리잖아.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 몰핀을 받은 겁니다. 수동의 능동이에요. 알겠니? 4학년 애들아? 아, 그렇죠. 자, 여러분, persistence. 선생님은 이게 많아요. 고, 집, 인내. 주인아, diversity는요? 야, 입을 옷이 너무 많아. diverse. 다양한. diversity, 다양성입니다. 다이버스? 그 많은 옷을 다이버스? 다이버스. 다양한. 다이버스. 그 다음에 디스트리뷰션. 자, 이 디스트리뷰션 뭐야? 지금 고도리 치면서 뭐야? 맞죠? 분배하는 겁니다. 자, 디스트리뷰션. 디스트리뷰션 나는 거야. 예. 배분, 분배. 분배도 되고요. 확산도 돼요. 자, 인티그레이션 해봐. 인티그레이션. 통합. 통합, preparation 준비죠. 오케이? 뭐라고요? 준비. 머리 넣고 갑시다. 자, 읽어볼까? One factor that may hinder creativity is unawareness of the resources required in its activity in students' learning. 무슨 말이야? 한 요인이 있대. 요인이 뭐야? 원인이죠. 어떤 요인? 원인? 힌들 뭐 힌들. 맞아요. 핸드폰, your smartphone hinder your study. 방해하다는 거야. 자, 내가 뛰고 있어. 막 하는데 앞에 흰돌? 흰돌이 있으면 어떻게 돼? 뛰는 것을 방해. 흰돌 방해. 시작. 흰돌이 방해하네. 계속 여기를 쳐다봐. 어, 선생님 그렸어. 나잖아. 아니, 그냥 그린 거야. 내 안에 있는 뭔가 어떤 누군가야. 내 안에 있는 자. 맞죠? 난잘 찾아보겠어. 아무튼. 자, 뭐야. 창의력을 방해할지도 모르는 원인은 뭐다? 바로 해봐. Unawareness. 인지하지 못하는 거야. 여러분, aware, aware. 인식하는 인지하는 이야. 무슨 말이야? 우리가 창의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 창의력을 방해하는 원인이 뭐다? 뭐를 인지하지 못한 거? 뭐 자원이야. 자원, resources. resources는 애들이 뭐라냐면 소스요. 케첩 소스요. 죽는다. 자원이야. 어떤 자원? 수동태죠. which are이 빠진 거야. 필요한 자원. 요구되는 자원. 어디에서? 각 학동인데 어떤 활동? 학생들이 학습하는 과정에서 하는 각 활동에 필요한 그 준비하는 데 필요한 뭐야 인식 그 자원에 대한 인식을 못한 거야.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하는 데 필요한 자원이 있을 거 아니야. 학교 실험실이면 어떻게? 실험 도구가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야. 그게 없으면 뭐가 안 생겨? 공부를 못 하니까 이거 학습 못 하니까 결국 창의력이 방해된다. 자주 학생들은 unable 뭡니까? 불가능하다. identify 뜻이 뭡니까? 식별하다. 그래서 선생님 말했죠. 삼각형, 삼각형. 이게 뭐니? 일맥상통하죠. 이거를 가져야 돼. 영어가 고수가 되려면 저런 걸 가져야 돼. 내 정말 선생님이 천기누설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영어를 독해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거야.
만일에 어떤 선생님 도대체 unawareness하고 identify가 어떻게 같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영 안 되는 거야, 인마. aware가 뭐야? 인식이지. 그러면 식별하다는 게 뭐야? 식별이라는 활동을 하면 우리가 뭐야? 인지작용을 될 거 아니야. 이게 먹을 수 있는 건지 아닌지, 그치? 그럼 뭐가 작용해? 그 상태가 aware 하거나 unaware 하는 거지. Don't identify 하면 무슨 말이야? 인식하지 못한다는 건 내가 그거를 인지하지 못한다는. 그러니까 인지와 뭐야? 식별이라는 단어가 한국말 다르니까 그게 다른 줄 알아. 미국 사람 영어 선생님 물어봐서 선생님이 많은 한국 선생님들 많이 영어 가르치는 선생님들 많잖아. 만나보면 왜 그네들이 영어 실력이 그만큼만 하냐면 이거를 못 깨더라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Between the lines 말. Between the lines. 자간을 읽는 걸 못해. Metaphor 은유. 왜냐면 선생님은 문학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 석박사 공부하면서 셰익스피어 다 했어요. 그 어렵다는. 정말 고 막 영어 시 최초의 영어 시가 베어울프인데 내가 다 읽었어. 그게 100페이지야. 숙제했어. 한 학기 과제. 근데 A 플러스 받았어. 교수님한테. 너 그딴 영어로 말해. 그러니까 영어 넣을 수밖에 없어. 무슨 말이냐면 unawareness가 부정어긴 하지만 반대말이겠지만 결국 그 안에 있는 어근은 뭐야? 그 뿌리는 인식이란 말이지. 우리가 identify 동사 뜻이 뭐야? 식별이지.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여러분 독해도 풀리고 독해가 좀 눈에 보이 아 이제 좀 뭔가 알 것 같다. 아 선생님 말은 의도를 알 것 같다. 알겠나? 뭐를 하는 거야? 자원을 인지하지 못하는 거야 학생들이. 그럼 이 자원이 왜 필요해? 지가 학습하는 데 필요한 거야. 알겠나? 나 이거 필요한데 그 필요한 거 조차 모른다는 거지. 그러면 뭐가 안 돼? 창의력은 안 되는 거죠. 그들이 필요한 자원입니다. 많은데 수행하는 거 뭐 과제야. 근데 과제 어떻게 해? 그들에게 요구되는 거죠. 지금 여기 나오는 얘네들이 다 뭐야 얘들아? required 다 뭐니? 둘 다 예, 분사 구문 분사죠. 과거 분사 즉 수식입니다. 알겠니? 다른 자원들은 아마도 어떻게 해봐 compulsory. compulsory는 mandatory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해야 돼. mandatory. 이거 고2들 기본 단어 mandatory. 따라해봐 mandatory. 그리고 obligatory. 뜻이 뭐야? 이거 의무적인. 읽으세요. 이런 단어들은 꼭 아셔야 돼. 자 읽어볼게요. mandatory, obligatory. You know those two words I didn't even know when I was a high school student. I didn't even have a chance to get to know what they are. But now I know because I slightly remember I experienced learning this vocabulary when I was 30, 31. 선생님도 어떻게 성인이 됐어요? 대학원 가서 저거 다 나와라. 근데 왜 내가 이렇게 얘기해줬냐면 선생님이 액기스를 전달해주는 거야. 학생들 잘 모르니까. 자, 봐 compulsory, mandatory, obligatory. 뭔가 제가 의리 비슷하죠? 여러분 다른 자료들은 의무적이지. 강제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야. 뭐를 위해? 특정한 학습 과제를 위해서. 맞지? 얘들아 화산 실험을 공부하는데 뭐가 있어야 돼? 모래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 네. 해봤니? 화산 팍 터지는 거 선생님께서 안 해봤어? 참 불안해요. Recognize 뭡니까? 그것들을 인식하는 거죠. 벌써 몇 개 똑같아? 얘기 똑같죠. 뭐를 인식하는 거야? 그 학습에 필요한 자료들을 인식하는 거야. 맞죠? 그것은 주어입니다. 동명사죠. 아마도 simplify 말. 그 활동의 그 수행을 단순화시켜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it may be that the 이할 수도 있다. 이거는 가주어입니다. 진주어. 읽어볼까요? student desire to conduct some experiment in their project. 뭐를 가정해 보냐면 학생들이 욕망한다는 것은 원한다. 뭐를? 컨덕트 뭐입니까? 수행하는 겁니다. 그렇죠? 퍼포먼스 같아요. 뭐를? 몇 가지 실험을 그들의 프로젝트에서 하고 싶어 한다고 칩시다. There must be 마. 뭐뭐 있음에 틀림없다. 있어야 된다. Prior 뭐죠? 사전의, 이전의. 사전의 investigation 뭡니까? 조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전 조사는 어떻게 하는 거야? 결국은 인식을 해야지.
내가 뭐가 필요한지 인식한다는 게 조사지. 맞지? 조사를 왜 해? What do I need to do this experiment? 맞죠? 내가 이 실험을 하면 내가 뭐가 필요한지를 생각해야 되잖아. 그게 인식이고 그게 조사하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Whether 그 학생들이 will have access to. Access to 뭐? Have access to는 뭐뭐에? 접근하다. 어디에 접근하는 거야? Laboratory, 실험실, equipment, 장비, chemicals, 화학물질. 또 똑같아. 하나, 둘, 셋. 똑같죠? 뭐에 필요한? 뭐에 필요한? 그 실험을 하는 데 필요한 화학 물질과 동구와 실험실에 대한 접근을 인지 안 인지잖아. 왜들이 거기 실험실 이용할 수 있는지 아닌지, 실험실 있는 장비 사용이 가능한지 아닌지, 실험 위에 필요한 화학 물질에 접근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사전 조사를 해야 되지. 뭐라고? 사전 조사. 그럼 이 사전 조사 인식 알아보고 인지하고 식별하는 거 어디가와 똑같아? 그나마 제일 비슷한 게. 이거밖에 안 돼. 이렇게 찾아내는 거야. 아무리 순수지고 봐도 뭐가 안 돼? 고집, 분배, 다양성, 종합 아닙니다. 결국 많이 실험 준비죠. 맞나요? 멀리서 봐. 그래서 초등학생한테 뭐라 그런가? 그러니까 아저씨 이거 뭐라는 거야? 그러니까 학생이 창의력을 늘리기 위해서 과학 실험한단 말이지. 네, 너도 해? 나는 그런 거 싫어. 과학 정말 개싫어요. 알겠어. 그럼 됐고. 그러면 과학 실험한다 치자. 제가 싫다니까요. 그러니까 네가 말고 인마 딴 놈이 한다고. 네. 창의력을 늘리기 위해서 과학실험한다? 알겠어요. 그러면 뭐 해야 돼? 아저씨가 말해줘야죠. 그래, 필요한 게 뭘까? 과학실험하면 도구가 필요하겠지. 네, 그럼 실험실도 필요하겠죠. 네,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미리미리 와야 돼. 준비해야죠. 정답, 4번, 5번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럼 애들 어떻게 이해하겠지? 그런 식으로.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해? 순식간에 빨리 독해한다. 이것은 뭘 의미한다? 준비가 파이터, 필수적이다. 여러분 병원 가가지고 응급실 가면 뭐 체크해요? 자빠지면, 들어주면, 혈압 체크, 뭐야, 혈중, 산소, 포화도, 그 다음에 맥박, 동공 반응, 그쵸? 그래서 아저씨, 중간 손가락 올려보세요. 박규. 의식이 있으시네요. 그래서 학생들이 성공하려면 실험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 준비가. 이것은 뭐에 관한 거다? 인간과 재정적, 어떻게? Human resource 뭐야? 인력 자원인 거야. 인력 자원. 알겠나? 또 final resource는요. 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쩐의 전쟁.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실험실 테크니션 하면 인력이죠. 기술자라든지 돈이라든지 화학물질에 대한 화학물질 구매를 위한 돈. 그렇죠? 또는 학습을 위한 장비. 그것이 이용 가능한지. Even if some of the resources 또 넣어줘요. required. 지금 이거 약간 이거 required 변태 같은 이마. 그래서 몇 개는 4개를 쓰죠. 뭐를? 한 과제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자원이 어떻게 이용 가능한지 안 하는지. 그쵸? 그게 어떻게 식별하는 거야. 미리 뭐라고? 미리 식별하는 거. 미리 식별하면 어떻게 하는 거야?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면 딱 희열이 와. 아 이거 맞췄네. 31번 드디어 맞췄. 여러분 31번 맞추잖아? 뭔가 나중에 네 문제 중에 세 문제 좀 안 풀어도 하나 걸렸네. 근데 어떻게 80점 넘어가네. 아이고 대학 가겠네 싶은 거야. 근데 31번 안 풀리잖아? 얘마저 이렇게 흔들리면 나는 어떻게 하라고? 알겠니? 32번 봐. 5분 뒤에 가야 되니까. 자, 모든 얘봐 트랜슬레이터는 뭡니까? 모든 번역가들은 뭘 느껴? 일종의 부담을 느껴. 선생님이 번역가 했죠. 3년 했거든요. 영화 한 편에 노르지마 30만 원 받았고 미드 한 편에 32만 원 받았는데 그것도 그만저 잘렸어요. 나는 안 만들고 그리고 대학 교재 번역을 교재 책 반 번역했는데 60만 원 받았어요. 또 잘렸어요. 이 티칭하고 밤에 이렇게 하고 하니까 사람이 죽겠더라고. 투잡 안 돼. 그래서 잘리고 가장 많이 받은 것은 그때 통역하면서 300만 원 받은 게 끝이에요.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지금 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번역가였기 때문에 번역가 항상 뭘 달고 살아? 부담이 있어요. 뭐로부터? From the community of readers. 바로 독자라는 그 공동체. 내가 번역 작가 채면 어떡해? 이꼴라는 거죠. 어머니! 알려? 이거 엔드게임. 엔드게임 보면 그 잭 퓨리가 마지막에 다 사라지잖아.
다누스가 이렇게 해가지고 반사라질 때 motherfuck 이러잖아. 욕하고 나잖아. 그걸 번역하면 어떡해? motherfuck 이러니까 뭐야? 욕을 한 거잖아. 근데 그 상황이라면 이런 제기랄 이렇게 하면 딱 끝났는데 뭐라 했냐면 그걸 번역할 때 어머니! 라고 번역한 거야. 그게 전부 다 진짜 그 전국의 초등학생과 중학생, 고등학생 그렇게 보고 싶던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마지막 번역이 끝날 때 쿠키 바로 죽기 전에 어머니! 라고 끝난 거야. 그 맥락이 돼? 안 돼? 안 돼요. 선생님이 번역이 박사학위 준비하면서 했던 게 암행어사인데 그게 뭐냐면 오징어 게임의 암행어사야. 그게 암행어사를 나는 해야 된다고 조정했거든. 그게 어떻게 통한 줄 알아? 야 소름. 이번에 한강 작가가 그랬잖아. 뭐야? 그 노벨문학상 딴 게 뭐야? 어떤 책으로 통해서 탔어요? 숙제다. 알아봐. 거기에 나오는 한국 단어를 한국 단어 그대로 쓴 거야. 그 음이 나는 대로. 그 전에 우리 한국 작가는 어떻게 바꾼 거야? 그걸 막 해석하고 소이빈 페이스트 뭐야? 소이빈 페이스트 쓴 뭔지 알아? 된장국이야. 그냥 된장국 하면 돼. 그걸 소이빈 페이스트 하면 느낌이 있어 없어? 지금 어떻게 해? 된장국, 깡된장, 사과를 능금 먹으세요. 이거 갖다 쳐먹어라. 경상도 가가가가가가가 이러면 될 거 아니야. 저라도 그 시기야 그 시기야 한 게 그 시기예요. 그 시기 한 게요. 그럼 다 그 시기예요. 끝나잖아. 이거를 맛깔나게 살리는 게 한강 작가야. 그전 작가는 어떻게 그걸 막 번역하는 거야. 그렇죠? 선생님이 주장한 겁니다. 그러면 독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항상 부담을 느껴? 이거 번역 제대로 한 건가 망한 건가 고민할 수 있잖아. 성경 번역도 잘못된 게 좀 있어요. 내가 성경 까는 게 아니고 잘못된 게 많아요. For whom? 바로 누구를 위해서? 바로 그들이 번역가가 작업을 하지 그들 작업을 누굴 위해서? For reader들라는 거야.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전치사 for를 가는 뒤에 다 하고 선행사 reader를 갖다 놓으면 된다고 그랬지. 해석해봐. 번역가들은 그들의 작업을 하고 있다. 누굴 위해? reader들을 위해.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그 고객이기 때문에 떨리는 마음을 할 거 아니야. 맞지? 그리고 모든 번역가들은 어떻게 도달해? 어디에? 그들의 번역에 도달해. 어디? Dialogue with the other people. 선생님 번역했잖아. 선생님 혼자 안 했어. 팀이 있어. 팀하고 하는 거야. 여러분 선생님 통신통역은 항상 부스 안에 몇 명 들어가? 두 명 들어가. 왜? 내가 실수할 수 있거든. 어머니!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옆에서 제기라!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누군가 있어야 되거든. 근데 번역가도 마찬가지. 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뭐야? 항상 다른 사람과 함께 대화하면서 또는 저자와 대화하면서 이렇게 막 호흡하면서 해야 돼. 지 맛대로 하면 진짜 이상한 게 나와. 그래서 그 영국 시인인 알렉산드라 포프는 아주 뭐라 그리스어 실력이 상당했어. 그러나 그가 세라우스 시작하단 말이야. 번역 호머의 일리아드죠. 엄청나게 유명한 세계 최초의 영어로 된 시인데 그 18세기에 번역을 하는데요. 그는 근데 he was not on his own. on his own은 그 스스로죠. 근데 나시니까 어떻게 이 사람 이거 굉장히 유명한 작품을 번역할 때 지 혼자 하지 않았다. 누군가가 있었다. 그는 그리스 커멘터리하면 주석이야. 성경도 뭐가 있어요? 주석 있지. 해석을 해놓은 전문가들의 주석을 바로 해봐. 커멘터리. 주석입니다. 내가 위대한 성경, 위대한 자료가 있는데 그걸 내가 해석하기 두려울 때 그 학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두껍게 만들어놓은 주석을 보면서 참고를 하는 거야. 이게 이런 뜻이구나. 알겠나? 성경에 보면 네피림이라고 있거든요. 들어봤나? 네. 네피림에 대한 여러 해석이 있잖아. 거인이라고 그랬잖아. 그 다음에 뭐 성경에 보면 그 퉁소를 연주하는 자가 있었다. 뭐 가인과 아벨이 가인이 어떻게 아벨을 죽이고 도망쳤잖아. 그래서 하느님 그 머리 이마에다가 그 살인자라고 새겨줬거든. 그래서 어딜 가더라도 네가 살인자를 알게. 그런데 만일에 가인이 누구야 그 번역가니까요. 속속 들여다보면 그러면 어떻게 번역은 that had already been done in English 영어로 라틴어로 프랑스어로 이미 된 거야. 근데 지금 뭘 하는 거야? 그리스어로 지금 한다 이 말이죠. 물론 그는 사전도 있었어. 그래서 번역가들은 항상 어떻게 drone 하면 끄집어내는 거야. 뭐를 끄집어내? 이상 한 가지 source text 하나 이상. 그러니까 하나만 보고 뭐 하면 안 돼. 성경도 여러분 알죠? 굉장히 많은 번역본 있잖아요. 내 순간 성경 번역할 때 번역되는 현재지 번역되는 그 언어가 천 몇백 개입니다. 그럼 그 천 몇백 개면 내용이 얼마나 많이 달라지겠어. 그러니까 하나의 소스 텍스트 이상으로 해야 어떻게? 말도 누구한테 하는데 지원자 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고 번역을 하고 또 어떻게 지가 하는 소스 텍스트 하나를 보지 않고 여러 개의 소스 텍스트를 보는 거예요. 원천 언어들을. 맞나요? 그리고 이미 번역되어 있는 여러 언어도 참고하겠죠. 이분 뭐 했을 때 그 이 그 뭐야 그 번역의 현장이 뭐로 구성되는 거라. 한 사람이 있고 펜만 있고 종이만 있고 책이 있다 하더라도 지 혼자 책상에 앉아가지고 방에 골방에서 번역한다 하더라도 그쵸? 맞나? Even it is just one person translating orally for another. 한 사람이 번역을 하는데 어떻게? Orally 뭐야? 말로 다른 사람한테 말로 풀어준다 하더라도 종이도 없고 아무 도구 없이 그냥 입으로 하더라도 그 사람의 언어적 지식, linguistic knowledge는 등장한다. 뭐로부터? 많은 다른 텍스트로부터. 많은 다른 사람과의 대화로부터. 무슨 말이니? 번역은 결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많은 다른 텍스트와 많은 다른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하는 거야. 그러면 많은 다른 사람들의 텍스트는 누가 한 거야? 그 사람도 사람이 쓴 거잖아. 결국은 지원자는 게 아니라 누구와? 여러 사람이 썼던 글과 여러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한다. 그럼 정답은 뭐야? 1번입니다. 그 느낌이 나죠. 여기서 여러 사람이라는 뜻의 단어는 뭐야? Crowd. 오케이? 너는 가. 고2 되면 수능 특강 걸 다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고3 때까지 우리가 어떤 모습을 할지는 모르거든. 자, near the equator. Guys, you know what it is? Equator is the invisible line that divides the Earth, the entire sphere into the North Hemisphere and South Hemisphere. Yes, that's right. That is the 적도. So near the equator, the temperature and the climates are pretty high. Relatively high compared to the rest of the world. Anyway, the many species of bird breed. What is that? Breed. 번식하다. 그 무슨 말이니? 적도 주변에서 많은 새종들이 1년 내내 번식한대. Fighting it, die. In temperate, 하면 temperate가 우리나라와 같은 데를 뭐라 그래? 온대,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데다 뭐 미국이나 캐나다 보면 일부가 예, 극지방에 연결되긴 하죠. Temperate하고 polar region, polar가 뭐야? 극지방이죠. 이게 region이 지방이잖아, 지역들. 이런 지역들에서는 the breeding season, 바로 짝짓기 시즌은 새해 시즌은 자주 어떻게 sharply defined, 아주 sharply, 아주 날카롭게 정의된다. 한마디로 정의된다는 것은 구분된다 이런 말이죠. Define은 원래 동사 뜻은 정의하단 말이잖아. They are triggered. 그들은 triggered 뭐죠? 유발된다. 뭐에 의해서 주로? 변화. 날의 낮길이죠. 그러니까 뭐가 유발되는 거라? Breeding season은 유발된다. 시작된다. 뭐에서? 낮길이에 따라 그런 영향을 받는 말이죠. 자, if all goes well, 맞아. 모든 상황이 잘 진행이 될 경우 outcome 뭡니까? 결과죠. 그 결과는 대띠하다. 새들은 raise 그들의 새끼를 영을 새끼예요. 젊음이 아니고요. 새끼를 키운다. 뭘 때? 음식 공급이 피크 뭡니까? 최고조죠. 최고조에 달할 때 먹을 게 많으니까 엄마가 아빠가 사랑을 나눠서 새끼를 낳아서 걔네들 먹여 살리겠죠. 먹을 게 지 먹을 것도 없는데 뭐 하진 않아. 번식 활동을 하지는 않겠죠. 근데 아프리카는 왜 그러죠? 그분들은 씹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굉장히 가난한데 애를 너무 많이 낳잖아. 우리는 어떻게 그만큼 가난하지 않은데 애를 너무 안 낳아. 0.6이 말이 되니? 대부분의 새들은 어떻게 are not simply reluctant. 자, not을 잘 보고 reluctant 뜻이 뭐야? 맞아요. 꺼리는 이라는 형용사야. 대부분의 새들은 꺼리지 않아. 단순히 꺼리지 않아. 뭘 꺼리지 않아? 뭐 하는 걸 꺼리잖아. 번식하는 거를 꺼리잖아. 다른 시기 때. 어떤 시기야? 위에서 말했던 시기는 어떤 시기니? 조건이 최적이야. 너무 좋아. 음식도 풍부하고 그렇죠? 날씨도 뭐 괜찮고. 그런데 다른 대부분의 새들은 그렇다 해도 다른 시기에 번식하는 걸 그다지 뭐 안 해! 절대! 이거는 아니다. 그러나 잘 봐. 그들은 또한 뭐야? 신체적으로 불가능하지.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 번식하는 게 신체적으로 불가능하다. 그 왜 그러냐면 그들의 reproductive 뭡니까? 그러니까 재생산이가 번식이야. 번식계. 번식계는 뭐야? 그들의 생식기 같은 거.
번식에 사용되는 그 생식기들이 어떻게? shrinks. 쪼그라든다. 준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콤마 위치되니까 계속 인법이죠. 그렇게 쪼그라들고 어떻게 되는가? 번식기에 관련된 장기 기관들이 줄어드니까 이렇게 되면 뭘 도와? 날아가는 새들을 도와주는 거야. 뭐 하도록? 무기를 줄이잖아. 그러니까 선생님 오토바이를 타서 그랬지만 비행기 알죠? 1km도 비행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그 어느 비행사는 무조건 그 항공 그 탑승객들한테 화장실 다 갔다 오래. 변 소변 대변 다 버리고 그래. 진짜 그렇게 요구하는 항공사 있어. 그만큼 신경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비행이라는 것 자체 메커니즘을 봤을 때 날아가는 새들에 있어서 번식 장기가 줄어드는 거 그 얼마 새가 줄어들면서 얼마나 줄겠니? 걔네들한테는 어떻게? 크리티컬 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거 도와준단 말이야. 그럼 뭘 도와준다? 마이그레이트를 도와주죠. 마이그레이트는 뭐니? 이주하는 것도 도와주겠죠. 왜냐하면 걔네들 이주할 때 어떻게? 막 수십 킬로를 해서 수백 킬로로 날아가잖아. 이주하는 걸. 그런데 가장 주요한 exception은 뭡니까? 예외가 있다. 이 규칙. 뭐야? 무슨 규칙? 신체적으로 시기가 별로 짜달시리 좋지 않은 상황일 때 생식 관련 이 장기들이 줄어서 비행에 도와주긴 하지만 이게 예외가 있다. 어떤 예외? 해봐. 노매딕 뭡니까? 유목민을 유목의 또는 유목민을 유목민 하는 게 무슨 말이야? 뭐 어떤 뜻이야? 방랑하는 떠돌아다니는 말이죠. 여러분 광야 들판에서 이렇게 다니면 어떡해? 매드한 거죠. 미친 거죠. 근데 노매드 미치지 않았어요. 돌아다니다 미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방랑 즉 떠돌아다니는 이 그 데저트 스피시스가 그 예외다는 거죠. 이 새들은 initiate 뜻은 뭐죠? 아까 set out 기억합니까? set about 시작하다는 말입니다. 시작하다. 이러한 새들이 시작할 수 있다. 뭐를? 짝짓기 그 주기를 within days of when은 뭡니까? 우기 때 비가 오는 우기 때 짝짓기를 할 수 있다. 그렇죠? 이것은 for making the least of the sudden breeding opportunity 뭐죠? 갑작스런 번식의 기회를 가장 적게 만드는 가장 크게 만드는 거야. 생각해봐. 그렇죠. 이 우기 때 바짝 그 새끼를 낳아야 되니까 최대치를 끌어내는 거겠죠. 또한 다른 종들은 나눠 뭐 브리딩 시즌을 다른 방식으로. 대부분의 이 바다 새들은 뭐를 그들의 싱글 부드는 무슨 말이야. 새끼 한 마리들만 키운단 말이죠. 따뜻한 지역에서 그러나 송볼드는 어떻게 몇 마리를 키운 거죠. 그 때로 키우는 거죠. 몇 달 안에. 이런 exceptional good year 예외적으로 좋은 해에는 하우스 스페어가 누구냐면 이 송볼드의 한 일종인데 얘네 새들은 뭐 할 수 있어? 키운다. successive 연속된 이런 말입니다. successive가 연속된이거든. 연속된 그 새끼들을 번식을 어떻게 마라톤이 뭡니까? 마라톤 자체가 무슨 뜻이냐? 계속 연속되는 거잖아. 그런 번식의 노력을 해서 새끼를 계속 넣는 거야. 연결해가지고. 그러니까 가임 기간이 길어 짧아. 그렇죠. 그러니까 바짝 해가지고 빨리 많이 낳는 거야. 그런 새들. 그래서 이렇게 마라톤 리프로덕티브 애플들을 보면 successive가 같이 맥락이 같죠? 연속돼. 이거 성공하다 말 아닙니다. 연속되는 말입니다.